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간단한 인사를 우리 김현중 씨가 네, 좀 말씀이 있다고. 네.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멈추는 그때 문준이 역을 맡은 김현중입니다. 이렇게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랜만에 복귀자들로서 시간이 멈추는 그때의 문준이 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렇게 예상보다 많은 기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4년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솔직히 어떤 말로 많은 분들께 사죄 말씀과 용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연기와 음악으로 보답한다는 말보다는 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더 사람다운 모습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진행단 시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씨께 질문 있는데요. 아이돌 출신 최초로 미혼부가 되셨는데 네. 로맨스물로 복귀한 데 대한 부담감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각종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네. 로맨스 연기를 하는데 시청자들이 조금 몰입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이 드라마를 봐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문준우를 완성시키는 데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까만을 생각했고요. 솔직히 이제 제가 사전주자이라서 제 문준우 역으로서의 지난 3개월은 충분히 스스로 연구를 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요. 이제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서 네,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심이 담긴 답변 감사드립니다.